유명 셀럽들의 방문은 물론 입장 전부터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는 이곳, 바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트페어 프리즈와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전시장입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전시장을 찾았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을 기록했었는데요. 당시 인기 작품은 이미 사전 판매되거나 개막과 동시에 완판되는 일도 벌어졌어요. 이처럼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미술 시장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서 미술관은 이제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올해도 미술 애호가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 전시를 보러 갈 예정이라면 다가오는 9월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미술 행사인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열려요. 지난 4월 문체부는 광주, 부산,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추진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와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추진하고 더 많은 사람이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 그럼 개막을 앞둔 주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달 말 개최된 국내 최대 청년 미술축제 2024 아시아프를 시작으로 부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이고요. 서울에서도 오는 9월 두 국제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아트위크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가장 핫한 아트페어로 떠올랐던 만큼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경우 각 지역마다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벌써부터 미술관 투어도 계획하는 분도 있으시죠. 그만큼 입장권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광주, 부산 비엔날레의 경우 3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판매하고요. 이 입장권을 소지하면 예술의 전당이나 리움 등 주요 미술관의 유료 전시도 할인받거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엔날레 입장권과 연계한 고속철도 관광 상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혜택과 함께 시간대별로 철도 승차권을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축제 기간에는 대형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설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요. 북촌 휘겸제에서는 차세대 유망작가 7인의 전시를 선보이는 우수 전속작가제 기획전과 미술계의 다양한 면을 짚어보는 토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술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전시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일반 관람객은 물론 장애인, 군인, 어린이, 외국인 등을 위한 특별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전시 해설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아트 투어 프로그램 미술 여행 주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각종 행사 공식 누르집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각 기관에서도 미술 축제에 관한 통합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올가을 다양한 미술 전시를 보고 싶다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일사이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